우리 집에 지금 다 자고 있겠지? 지금은 새벽 2시니까 말이야. 내가 저번에 모아뒀던 나의 2만원을 몰래 비상금 통에다가 몰래 숨겨놔야지. 나중에 몰래 써야겠다. 우리 여보한테 또 뺏길 순 없으니까 말이야. 오빠 여기서 뭐해? 그냥 여기 있었어. 방금 손에 쥐고 있던 거 돈 아니야? 맞아, 내 용돈이야. 오빠 용돈이 그렇게 많아? 맞아, 나 부자야. 아빠한테 다 물어본다? 아니야, 안 돼. 왜? 그럼 어쩔 수 없지. 반띵하자. 반띵해서 우리 장난감 하나씩 사자. 그래, 그러면 난 새로 나온 구간이 갖고 싶었거든. 보라, 그거 사주면 입 꼭 닫아줄게. 보라, 그럼 내일 아침에 가자. 그래. 보라. 아, 빨리 가자. 빨리. 장난감. 안녕하세요. 이라쌰 이마쏘! 이 자식들이 이거 장난감 가게 시끄럽게 하고 빨리 골라! 네. 뭐야? 되게 험악하네, 사람이. 커피 되게 많이 마셨나봐. 우리 고르자 빨리. 이거 학교 애들이 많이 가지고 놀던 건데 이거 하나에 1000원인가 500원밖에 안 됐어. 딱 지금 500원이래. 아니야, 우리 비싼 거 사기로 했잖아. 돈도 많은데 비싼 거 사자. 이거는 용돈 모아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여기 체스판 있어. 체스판. 너 체스 못 두잖아. 딴 거 사, 딴 거. 나 그럼 이거 살래. 닌텐도 이거, 스위치. 이건 너무 비싸잖아. 아니야, 36만 원밖에 안 해. 만 원밖에 없는데, 2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 사. 야, 그거 사줘. 오빠가 알바를 해서라도 사줘야지. 사랑스러운 동생이 원한다는데. 나 초등학생인데? 미안해. 그러면 나 이거 살게. 구체 관절 인형 5,000원짜리. 오, 괜찮네. 그걸로 사. 네, 그럼 난 이거. 오빠는 뭐 살 거야? 나는 약간 피규어 쪽 사고 싶은데. 스파이더맨? 아니야. 뭐 살게. 빨리 골라. 찾았다. 이게 뭔데? 이게 그 오빠 와치에 나오는 윈스턴이라는 애야. 이게 이제 정말 멋있거든. 날라다니면서 전기총으로 쏘는 애인데 난 이걸로 할래. 못생겼어. 그거 말고 그냥 이거 사.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램프. 아니야, 이 인형 말도 해. 이렇게 배꼽을 누르면. 아, 반갑습니다. 못생겼어. 아주 좋아. 가자, 이거 사자. 아, 이게 더 낫다니까. 그러네. 아, 사장님. 계산해 주세요. 됐어. 아, 이거 사주면, 이거 샀으면 아빠가 놀래겠지? 웬 인형이냐고? 어디서 돈이 났냐고? 그럼 뭐라고 말하지? 원래 있었다고 말할까 나는? 아니야, 그냥 나 선물 받았다고 말하지 뭐 친구한테. 그래, 그래. 그럼 갈까 이제? 그래? 계산하고 와야지. 네? 계산했잖아요. 뭔 소리야? 언제 계산했어? 빨리 줘. 방금 줬는데요? 뭔 소리, 받은 적이 없는데. 야, 이 자식이 도둑놈의 녀석들 이거. 아니에요, 저희. 비싼 건가 봐. 안녕히 계세요. 다시 오지 마. 진짜 다시 자야겠다. 뭐야? 분명 만 원 더 줬는데. 만 원 줬는데 또 만 원을 줬잖아. 나도 분명 만 원 줬어. 나도 봤어. 둘 다 5,000원, 5,000원인데 분명. 뭐지? 뭐야? 생각하는 날수록 열받네. 저 아저씨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아저씨. 어떻게 보면 만 원 뺏긴 거잖아. 내 돈. 생각하는 날수록 열받네. 그 아저씨, 자기가 기억 못해놓고 만 원 그냥 뺏어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그 아저씨 정말 짜증나.
내 돈! 어떡하지? 어떻게 이 분한 마음을 풀지? 원래 장난감 하나씩 사고 어? 아이스크림 딱 사 먹으면 어? 완벽한 플랜이었는데. 네 있어. 그 아저씨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복수를 맞아. 하는 거야. 맞아 박사. 복수를 해야 돼. 근데 사실 돈을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 아저씨가 워낙 무섭잖아. 아까부터 봤지. 때리는 거. 맞아. 그냥 그러면 그 가게를 불질러버리자. 그건 안 돼. 왜?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어차피 만 원어치를 그 아저씨한테 더 준 거잖아? 그치? 만 원을 더 줬지 우리가? 우리가 그만큼 뺏어오자 장난감을. 뺏어오자고? 어떻게? 하. 그냥 딱 가서 장난감 훔치고 만약에 뭐라고 하면 아니 어차피 우리 만 원 가져갔잖아요 그럼 돈을 돌려주던지 라고 말하면 되지. 그래 그러자. 내일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바로 가는 거다. 그래 그래 집으로 가자. 그래 가게에 가서 매일 조금씩 훔치는 거야 우린. 좋아. 야 가자 가자 가자. 어떡하지? 우리가 잘해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 또 분담 하나 졸고 있을 게 뻔해. 가자. 가자. 야! 이걸 어때? 이걸 어디다가 써? 그냥 차라리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훔쳐가. 아까. 그럼 이 딱지는 어때? 딱지 그래. 이거 딱지로 하자. 언제 왔어? 너희들 장난감 살 거야? 안 살 거야? 아니 그냥 구경 온 거예요. 구경. 가자. 아이 그 참, 아이 피곤하게 싫어. 하마터면 걸릴 뻔했어. 내일 다시 오자. 오늘 훔친 거 해보니까 될 것 같아. 맞아. 이번에 좀 더 기척을 죽이면 어? 될 것 같아. 내 생각은 딱 그렇거든. 아 진짜 오늘 거의 훔칠 뻔했는데. 난 훔치는 게 아니지. 우리 걸 가져올 뻔했지. 그치? 어이없어. 빨리 가자 집에. 다음 플랜을 세우러 가자. 우린 제일 최강이야. 아 여보 내가 귀 파줄게. 잠깐만. 아유. 아이 고막 안 터지게 조심히 파요. 간지러워. 아 근데 얘네들 나가서 언제 들어오나? 다녀왔습니다. 아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발을 씻어야지. 어? 아 저기 있다가요. 저기 있다가요 지금. 우리만의 지금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요.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급해? 그러게, 쟤들이 왜 저러지? 그래. 아유, 잘 좀 봐봐요. 알았어, 나 기파줄게. 이거 뭐야, 이거. 여기서 미역이 나왔는데. 계획을 짜보자, 우리. 아니야, 오빠.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여기서 내가 먼저 들어가서 시선을 끌 테니 너는 그 자리에서 도둑질을 해. 그리고 내가 그 아저씨 앞에서 내가 강남 스타일을 줄게. 강남 스타일? 그걸로 되겠어? 그럼 뭘 줄 건데? 아휴 뭐든 좋으니까 일단은 다쳐. 그 인사춤도 추고 다치고 있으면 내가 그 우리가 아까 못 훔쳤던 딱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내 사인을 줄 테니까 그때 그냥 아저씨를 무시하고 나오면 돼. 알겠지? 그러면 시선을 확실히 끌기 위해 IG1의 라비앙 로즈를 줄게. 그게 좋아 그게. 아니라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앞에서 라비앙 로즈가 아니라 강남 스타일을 추라고 그냥. 아니야 이 모든 걸 종결할 걸 생각해냈어. 101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였어. 아니야 지금 프로듀스 48에 내 거야가 더 높다고. 아니야 오늘 밤 주인공은 냄미필소하란 말이야. 아니야 진짜 오빠는 몰라도 한참 몰라. 그럼 그냥 네 말대로 하자. 그래. 벌써 아침이구만. 요르르 일어나봐. 아 뭔 벌써 아침이야?
빨리 장난감 가게 가야만 해. 빨리 가자. 렛츠고. 렛츠고. 렛미 비 소 핫. 시작해 시작해 들어가자. 야, 이것이야 이마스 아저씨. 오, 오늘 보여줄건 원어원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렛미 필 소 미치겠선 내가 너를 보수. 정신없게 뭐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도망쳐 여름아. 도망가 도망가. 좋아 좋아, 모든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구나. 나는 500원짜리 딱지를 슬쩍 해서 나왔다는 말쯤. 하하, 아주 좋구만. 이걸로 9,500원어치 남았어.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훔치면 되겠구만. 맞아, 9,500원어치를 말이지. 내가 분명히 여기다 숨겨놨었는데. 아, 여보, 아까부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주방에서. 아, 아니야, 어? 아니야. 아이, 분명히 여기다 놨었는데 어디 갔지? 아이씨.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아휴, 이상하네. 아휴. 오늘 우리는 위장에서 꼭 훔치고 말 것이다. 할 것이다. 난 중년의 남성으로 위장했다. 난 미국 신사로 위장했다. 남자답게 웃으면서 들어가자. 자연스럽게.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하하하하. 렛츠 고.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헬로. 아, 빨리 오시고 빨리 오시고 세일하니까 뭐 빨리 아무거나 주고 빨리 가 빨리. 이건 플랜이 없었던 일이잖아. 갑자기 사람은 왜 이렇게 많고 안 하던 세일은 갑자기 왜 하는 거야? 맞아,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훔치기도 꽤나 곤란하겠는 거야. 맞아, 움직이긴커녕 훔치는 것도 할 수가 없겠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 아, 어떡하지. 자 끝났어. 빨리 가. 너도 가고 너도 빨리 가. 빨리 가 너도. 아, 뭐야, 저쪽에 뭐야.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가게 문도 없나 봐. 어떡해. 빨리 훔쳐 여루루. 내가 시간을 끌. 훔쳤어. 나가자. 빨리 가 빨리. 아, 안 사요. 안 사요. 그래 빨리 가. 여루루 빨리 뛰어. 안 사요. 빨리 뛰어 여루루. 빨리 집으로 가야 돼. 잡히지 말 거야. 빨리 뛰어 여루루. 어, 빨리 들어가 요루루. 네, 빨리. 훔쳤다. 성공했어. 하하. 근데 뭘 훔친 거야 요루루? 아, 나? 뭘 훔쳤냐면. 왜? 빨리 보여줘 뭘 훔쳤는지. 이걸 훔치면 어떻게 요루루? 우리 9,500원치만 훔치기로 했잖아. 몰라, 제가 잡히는 거 아무거나 잡았는데 이거는 9,500원보다 훨씬 비싸. 와, 36만원짜리 게임기잖아. 우린 범죄자야. 감옥에 가고 말 거라고 요루루. 우린 9,500원만 훔치기로 했는데 나 범죄자가 될 거야. 감옥에 갈 거라고. 아빠가 나 범죄자로 보고 이런 닌텐도 스위치 때문에 이걸 이딴 거 갖다 버려야 돼. 이딴 거 갖다 버려야만 내 인생을 망쳐버렸어.
근데 버리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이게 그래도 이건 버려야 와우 못 버리겠다